자, 294번 중요해. 나자식물은 그랬어요. 나자식물은 첫 번째 식물입니다. 뭔첫 번째 식물이냐? To be the independence from the water. 물에서부터 벗어난. 독립된 이 말이겠죠. 물에서부터 벗어난 첫 번째 식물입니다. 뭐 하기 위해서? Productive propose. 자, 번식을 하기 위해서 물에서 뛰어서 나왔다라는 거야. 자, 나자식물이라는 게 이런 거야, 얘들아. 많이 준비했습니다. 속식과 식물이야. 우리 솔방울 같은 거. 알겠지? 우리는 거시식물하고 속시식물하고 두 개가 있죠. 나자식물은 속시가 아니라 뭐라고? 아까 나도 거시식물이야, 거시식물. 됐지? 이런 것들이 번식하려고 자, 물에 있던 게 밖으로 표면으로 나왔다는 거지. 됐어? 자, be independent of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다, 독립하다 이런 뜻이고. 자, 뭐뭐 했던 첫 번째 사람. 자, 봐. 뭐뭐 했던 첫 번째 사람. 이거 되게 중요하다, 이거. 따라해. The first. 명사. 그 다음에 꼭 to 부정사를 써줘야 돼요. 알겠어요? 그래서 보세요. the 다음에 최상급. 최상급이 나오니까 the를 쓰고, first 수사가 나오니까 서수가 나오니까 the를 써주고요. 자, only, last 다 the를 써주죠? 명사가 있고, 뭐뭐한 첫 번째 사람, 뭐뭐한 두 번째 사람, 유일한 사람, 마지막 사람. 이럴 때는 항상 뭘 쓴다?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. 알겠지? 시험이야. 자, he's the first man to climb the mountain. 그는 산을 올라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. 자, 이 문장에서 climbing이라는 형용사를 써도 되잖아요. 산을 올라간 첫 번째 사람. Who is climbing? 이렇게 되죠? Who climbs? 해도 되는데, 자, 문장에서 he's the first man who climbed the mountain. 이렇게 해도 문장은 맞는데, 관계대명사를 써서. 그지?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뭔가를 쓸 때, 뭐뭐한 첫 번째 사람, 유일한 사람. 자, 마지막 사람 이런 것을 쓸 때는 항상 뭘 쓴다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. 관계대명사도 약간 쓰기는 쓰지만 안 쓴다 이거지. 알겠어요? 여기 현재 분사 나오면 돼안 돼? 안 돼. 알겠지? 그게 중요한 거야. 자, 그렇다면 이 문장은 뭐야? 자, gymnosperms 나자식물 거시식물이죠. 거시식물은 were the first plants 첫 번째 식물이었다 이거죠? 됐어요? 뭐 한대? To be independent of. Be independent of는, 자, of를 써야 된다 했지? 독립한, 이거지. 뭐뭐로 독립한. 수고적으로 외우세요. 자, 물에서 독립한 첫 번째, 자, 식물이었다. 이게 중요하단 거야. 뭐 때문에? For reproductive purpose. 번식의 목적을 위해서. 이렇게. 이게 됐어?